사이드라인 자세입니다. 어퍼렉으로 위쪽으로 스트레칭 시키고요. 위쪽에 이제 그 다리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골반을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그 락을 채우세요. 자, 골반이 이제 이게 움직임이 좋은 축의 형태가 됐습니다. 자, 골반을 고정하고 골반을 앞으로 당기면 상완을 뒤로 당겨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어깨. 다시 어깨를 앞으로 밀면 골반의 다리를 갖다가 후방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골반을 하방으로 내려서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요추구, 흉추구, 어퍼레그를 갖다가 배드 바깥으로 뺀 상태에서 그 골반을 앞으로 기웁니다. 이럴 때 상완은 외회전이 된 상태로 있어야 돼요. 자, 접합부터 시작을 해서 흉추구, 요추구, 골반부. 역시 마찬가지로 유연성이 좋은 사람하고 좀 유연성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시술관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